하여튼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알죠? 아세요? 몰라요. 아프나? 자,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슬픔이 있습니다. 사랑의 슬픔. 그리고 엘가의 사랑의 인사. 이게 사랑의 3종 세트예요. 이 세 곡은 유튜브 검색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. 근데 우리가 원래 사랑의 기쁨 하려고 그랬어요.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랑이 기쁜 게 아니잖아요. 사랑 안 해보신 분. 사랑이 기쁜 부분이 있어. 슬픈 부분도 있어요. 그죠? 근데 사랑이 기쁜 노래는 기쁜 부분만 나와요. 근데 사랑의 슬픔은 다 아시죠? 사랑이 좀 슬픈 거. 이게 특히 끝자락이 좀 슬프잖아요. 그 안에도 기쁨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들께 다 빌려드려야겠다고 이런 사랑의 슬픔을 골랐습니다. 그래서 슬프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이 좀 씁쓸해요. 저도 해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나는 기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